사실 우리는 상어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데요. 예,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최윤 교수입니다. 상어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특히 일부의 상어들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서 좀 과대하게 그 상어 두려운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상어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400종의 상어 가운데 극히 일부만 사람을 공격하고, 대부분의 상어들은 사람이 접근하면 그 몸을 피하는 그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샥스핀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많은 상어들이 그 1년에 그 1억 마리에 가까운 그런 상어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샤크 엔젤스, 상어 수호천사라고 그래가지고 상어와 같이 헤엄치는 사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상어는 참 온순하다, 인간과 같이 공존해야 할 생명체다,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글의 법칙 병만족의 인간과 상어 신뢰 회복 프로젝트는 상어가 꼭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참 우리 인간과 친숙한 생태 본류에서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해야 될 귀중한 생명체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아, 보면서 여기가 사실 리프 상어, 굉장히 아름답고 온순하면서 사람들과도 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어인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호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상어에 대한 수신호는 뭘까? 어떻게 할까? 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뿌리죠? 상어에 대한 맞다. 수신호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 상어를 서로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하면 상어가 있다. 예스. 그렇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상어 포인트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어. 이동. 이동. We go! Go! 일단은 살짝 이제 물 깊이가 있기 때문에 물 좀 줘요. 요거 구강 조끼를 좀 하고 들어가 봐야 돼요. 아니, 하나를 더 줘요. 화이팅! 정글 가서 손을 써야 되니까 좀만 빨리 와본 게. 밑에 어때요? 여기 경기사에 어때? 와, 분명히 보니까 되게 기뻐. 기쁘다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기뻐, 기뻐 이렇게. 야, 엄청 기뻐. 아, 여기가? 여기 보이지도 않아, 그치? 여기는? 여기는 좀 보여. 여기서 한 30m, 20m. 이게? 여기는 얕은데요. 저기는 시꺼매. 주스를 가기가 무서워. 아, 여기 못 가. 겁나서 아무데 절로 못 가. 나 이거 구명조끼 벗어야겠다. 노원희씨! 네. 구명조끼 벗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벗어보게요. 화이팅! 어차피 계속 뜨니까 뭘 공포증 있잖아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 옆에 있어주세요. 알겠습니다.